어떤 기능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네. 마치 노래를 못하는 것처럼 못 느끼게 티 안 나게 보완해 네.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마법의 버튼이 뭘까요? 네, 힌트, 어려워요? 힌트. 힌트?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 음정도 있겠고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죠 남녀 네, 음정 뭐 있고요 템포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적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두 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 알 것 같은데 가봐가지고 요새 예. 아, 김현철 씨 못 쓰고 계시고요 예. 박성준 씨 못 쓰고 계시고요 홍해걸 기자님 평소에 아. 저 그 노래방 자주 가시나 봐요 제일 바로 먼저 쓰셨어요 저는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노래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데 노래를 못할 수가. 예, 못합니다. 예. 아, 그래요? 김현철 씨 아직 못 쓰고 계신 아니요, 거예요? 썼는데 아, 쓰셨어요? 그, 저는요, 원키에 그냥 부르거든요, 사실. 아, 음이 맞든 안 맞든. 네, 키를 조절하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예, 박성준 컨트는 다 쓰신 겁니까? 예. 아, 노래방은 잘 안 가가지고. 아,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답 보겠습니다. 아, 에코 두 분 쓰셨고요. 네. 간주 건너뛰기 기능 쓰셨고요. 음정을 바꾼다 쓰셨습니다. 네, 음정 낮추는 거 있잖아요. 자, 먼저 네네.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아, 정답이 없습니다. 오. 오. 네. 홍익걸 박사님은 100% 확신하셨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이상한데요? 네. 네, 저 에코는요. 예. 이제 소리를 좀 풍부하게 해줘서 마치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해주는 거지 노래를 못 불렀는데 티가 안 나게 해주는 버튼은 아니죠. 야, 자 여기서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이 흔히 잘 활용하지 않는 멜로디 버튼이 있습니다. 아~ 멜로디? 네, 멜로디. 자 멜로디라는 거는요, 우리 음의 높 낮이 그리고 길고 짧은 음을 시간적으로 잘 배합을 해놓은 것을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가 보통 처음 초보자들은 이 멜로디를 켜면요 많은 도움이 돼요. 학습하는데. 하지만 실전에 가서 내가 조금 노래가 미흡한데 내가 음정을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음의 길이를 잘 박자를 잘 못 맞춰요. 이럴 때 그 멜로디 기능을 살짝 줄여주거나 완전히 줄여주시면 조금 틀려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한번 제가 시범을 해 보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 효과가 자, 여러분 한번 그죠? 보세요. 자, 박구윤의 뿐이고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예? 자, 먼저 멜로디를 빼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시작됐죠? 자, 이번에는 제가 멜로디를 넣어보겠습니다. 확연하게 네, 건반 소리가 들리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멜로디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박자를 놓치거나 음정을 못 잡아도 노래를 잘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겠죠? 자, 멜로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깨를 기대고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조금만 조작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노래를 정말 맛깔나는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이제 이 노래방에서 여러분들도 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미연 교수의 황문철 변호사님 멜로디 기능 있는 거 아셨어요? 저거 누를 줄 몰라요. 아우 예. 저 그냥 나 뭐 틀어줘 그래요. 네네. 네. 그 뭐 주로 부르세요? 그 빈잔. 아 빈잔. 예. 어떻게 하는 거였죠? 맨 처음에 시작.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비치는 이슬이 아름다워. 야 진짜 못한다. 아, 예. 아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 멜로디 버튼을 그런 게 멜로디입니다. 그러는 김현철 씨는 네. 노래 잘하세요? 저도 잘 하지는 KBS